죽을 것 같습니다. 야야! 열 번도 할 수 있어. 아, 죽겠나. 지금 엄청 카리타가 났으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쭉 보내주고 나라고 평소에 멍 때리는 거 좋아해요? 방금 무슨 생각했어요? 어떻게 해요 저거를? 아무 생각 없고 안 하기는 난 절대 못할 것 같아. 아직 많이 추워요? 죽을 것 같습니다. 온몸이 아파. 카메라! 자, 1호! 1호! 카메라! 무슨 말씀이신지? 비즈니스 한테서 보면 좋죠. 리프 말고 저거로 봤다. 레이블로 봤다. 선수들도 이렇게 안 하지 않나요? 너 요새 다 빼는 거 아니야? 될 거 아니야? 전기밥솥에 밥 딱 올려놓고 이거 딱 잡으면 딱 열 번만 하고 자면 싹.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아까에 비해서 그래도 대역 안 쓰고 직접 다 그건 아니고 90% 80% 운동은 또 워낙 잘하니까 다시 운동 선수도 해보려고. 어떤 운동? e스포츠. 그거 몸 쓰는 운동이 아니잖아. 가위바위보? 네. 아 내려올 때가 무서울 때 내려올 때 무서울 것 같아. 대역이야. 올라가? 아니 한 번에 올까 볼까? 난 열 번도 할 수 있어. 운동 하세요.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. 빨리. 와. 오. 아 진짜 내려가야 돼. 와 나 심장 너무 빨리 뛰어. 그래서 나도. 나 아예 못 올라가. 얼마나 처절한지. 쇼 카메라 롤 인슬레이 나 아까 관역 봤는데 10점에만 다 뚫려있던데 그 총을 안 나가는 건데요? 팬들을 향한 사랑의 총을 쏜 거 아니었어요? 총을 안 나가는 건데 사랑 좀 쏴주세요 형. 어? 네, 하트로 한 번 쏴주세요. 빨 실제로 전체 차렷! 형제님들 위하여 경례! 엄청 빨리 먹을 수 있어. 시간 재볼까요? 준비 시작! 50초. 아 죽겠다. 진짜 맛없게 먹어.
괜찮은데 엄청 맛있는데? 짜파게티를 이렇게 선배님 이쪽으로 오십시오. 아, 네. 순식간에 흘러가서 또 이렇게 한 작품이 마무리가 됐는데 후련하기도 하면서 뭔가 다 채우지 못한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여러 감정이 좀 많이 드는 비질란테 현장이었습니다. 막상 이렇게 다 끝나고 보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, 이 비질란테라는 작품이 여러분들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팬분들께 한마디를 드리자면 아주 잠깐 나라를 지키러 다녀올 텐데 금방 다녀오니까 또 그 사이에 비질란테라는 작품이 나오니까요. 많이 기다리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. 몸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